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사랑하면 이별이 따라오고 또 이별하면 또 기혼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출퇴근 시간이 이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또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사랑이나 결혼 이혼은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주제라서 연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스웨덴 우메오 대학교의 데리카 산더우 교수 연구인데, 10년 동안 스웨덴인 부부 200만 명 정도의 삶을 추적을 해서 그 중에서 출근에 40분 이상 걸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혼율이 40% 정도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왜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4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우리나라는 1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다 지금 이 연구 결과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지금 이혼 직전에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이 출퇴근 시간이 길면 얼마나 피곤해요. 많이 치이고 굉장히 지치고 에너지가 고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에게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막 기쁜 마음으로 에너지 충만해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우리만 해도 지옥철 타고 하루 40분 출퇴근하고 오면 일단 집에 도착하면 쉬고 찐빠지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배우자의 경우는 그럼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대화를 원할 수도 있고 이러한 관계를 원하는데 사실 출퇴근 시간이 길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결혼을 해본 장 박사님이나 저는 알지만은 집안에서 되게 싸우는 이유들이 가사 혹은 육아 같은 것들이 분담이 그게 안 되거나 그렇게 연결돼. 문제가 생길 때 항상 티격태격 하면서 그게 이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길면 당연히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렇죠. 가사 분담하기도 싫어, 육아 분담도 하기도 싫어. 그러다 보면은 서로 뭐 갈등 요인이 생기게 되고 등등등. 그래서 이 연구에서 재밌는 거는 통근 시간이 길어도 출퇴근 시간이 길어도 이혼율이 낮았던 경우가 있었대요. 남편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율이 8%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이 당연히 아, 그런 네, 의미예요. 당연히. 요즘에는 또 조금 예전과는 다른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각방 쓰면은 아이고 두 부부가 뭔가 위기인가 보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각방을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맞나요, 이게? 네, 맞아요. 각방을 썼어요. 근데 더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부부도 있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30년간 부부의 관계들만 연구한 사람인데요. 장클로드 카우프만이라는 사회학자 교수인데요.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150쌍의 부부들을. 네. 특히 각방을 예찬하는 부부들이죠. 네. 그분들한테 왜 각방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했는데 무척 다양했어요. 코골이. 근데 그렇죠. 그럴 수 있을 있겠어요. 코골이에요. 맞아, 맞아. 우리나라 외국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이제 봤을 때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이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첫째는 수면의 질인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의 수면에 뭔가 장애를 받으니 우리는 각방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둘째로는 사람마다 너무 심리적 거리가 달랐던 거예요. 가깝게 있을 때 친밀감을 느끼지만 멀어졌을 때도 내가 따뜻함을 느끼고 온전함을 느끼는 사람들마다 다른 심리적인 작동을 하게 됐죠. 우리가 각방 쓰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응한 사람들 대부분이 각방을 쓰고 나서 더 행복하다고 인터뷰에 답을 했다고 해요. 예천문자들만 했으니까요. 맞아요. 이걸 토대로 보면 각방 쓰기가 이제 부부 생활이 파탄 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두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각방이 좋다고 하지만 그 각방 안에는 둘다 부부가 서로 동의할 때 그러면 이 각방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됐고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더 행복할 거라고 믿음이 주면 훨씬 더 좋은 계기가 되겠죠. 네. 좋네요. 이렇게 서로 각방 쓰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중요한 순간에 또 이렇게 합방도 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부끄부끄해지는 멘트를 한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 부부관계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진짜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흔히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오래 살면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서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너랑 10년, 20년 살았는데 너를 내가 알지.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2002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셸리 킬패트릭 교수팀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그런데 반전 결과, 신혼 초에는 공감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3년 후에 오히려 공감의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수록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기는커녕 서로에 대해서 더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연구 결과인데요. 뭐야? 왜 이런? 근데 실제로 이래? 그럴 법한 게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는 초기에 비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5년,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도 3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도 변하는데 변하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사람의 감정 상태는 무엇인지 이 사람의 일상생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통념과는 다르게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된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걸 잃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갈게요. 네, 오늘의 지정생존자 송경희 박사님이 과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존 키트는 다다다다다 뭘 가지고 왔어요? 장미꽃 같은 거 아니죠? 오, 로맨틱 초콜릿? 하게. 아니 이거 신던 신발인데요? 아니, 과감하게 헤어져라? 과감하게 떠나라? 거꾸로 신으라? 아, 그러니까 요즘에 고무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인들 사이에서 신발 선물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러게, 왜 신발을 가지고 오셨죠? 맞아요. 다들 신발 선물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신발을 넣은 거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일명 우리가 SNS로 많이 싸워요. 얼굴을 안 보고.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지금 최근에 데이트할 때 거의 폭탄으로 계속 보내고 새벽에도 보내고 뭐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답변 했니 안 했니 일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서 서로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달려가서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자. 너무 SNS로 이렇게 서로 사랑에 대한 거 아니면 후회에 대한 거 뭐 이별에 대한 거 통보하지 말고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해서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운동화를 넣습니다. 저는 그렇네요. 맞아. 요즘에는 SNS로 사귀고 SNS로 싸우고 SNS로 헤어진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최악의 헤어짐이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차라리 예전에는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는 것도 사실은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는 요즘 양호한 거고 이게 카톡으로 문자나 카톡 최악이라고 카톡으로 합니다. 헤어지자 하고서 차단해 버리는 게 근데 우리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눈 마주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마주 보고 또 사람도 더 나누고 싸울 것도 더 싸우고 화해할 맞아. 때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벙커 시청자분들 중에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또 다툰 분이 계시다면 핸드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얼른 이 신발 신고 나가서 화해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정 생존자의 생존 키트까지 잘 확인해봤습니다.